자, 150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표현들이가 나오죠. 교재 나와 있는 의의는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의의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들이다. 이게 의의라 생각하시고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것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 상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표현들이도 무권들이 일종이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죠. 현명을 해야 무권 대리가 되고, 그래야 뭐가 될수 있죠? 표현들이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표현들이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표현들이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대리권을 안 줬어요. 그럼 을에게 뭐가 없죠? 대리권이 없겠죠? 그런데도 갑이 병에게 을이 내 대리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갑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에요. 일단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되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병을 만나가지고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했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엔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은 잘안 써요. 보통 어떤 말을 쓰냐면 병에게 을이 우리 회사 영업 부장이야. 우리 회사 전무야. 우리 회사 상무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 부장이다 상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뭐할수 있냐?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이해를 하고요. 요건은 상대방이 뭐이면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1.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의 나와 있고요. 2번 요건에서 4번 수권 사실의 통지인데 이거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오는데 요 판례가 뭐냐 요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핵심 판례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에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영업부장, 상무 떠오르시면 되고 명칭, 대리점, 특약점을 떠오르면 되겠죠. 등을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죠. 4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되고 4번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효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돼요. 왜냐하면
대리권 수여우 할때이 수여는 뭐냐면 수권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표시했다는 얘기니까 수권행위는 어디에만 존재하죠? 임의 대리에만 존재하니까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있을 수 있고 법정 대리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한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넘었어요. 그러면,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고요. 요건으로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넘은 행위는 종류불문이라는 거죠. 또, 기본 대리권도 뭐냐면, 종류불문이에요. 따라서 뭐라도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으면 뭐가 됩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 그럼 을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고 매매 계약할 대리권은 없는 것이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인 거죠? 무권 대리인 거죠. 다만 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병이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또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불문이다. 따라서 실제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이루어진 행위는 비슷한 종류일 필요는 없다.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요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고 무과실을 말한다. 그러면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리 행위 시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권한을 넘는 표현드리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뭐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의의가 나오고 2번 요건에 가지고 기본 대리권이 존재인데 결론은 뭐죠? 종류불문.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판례도 같은 취지죠. 같은 취지고 넘겨보시면 나범 대리인이 그 권한밖에 행위를 하였어야 된다. 결론이 뭔가요? 종류불문.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행위와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도 상관이 없다. 4번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죠? 선의 무과실이고 언제 선의 무과실입니까?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들이 법정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판례들이 나오는데 판례는 일단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설명드릴 거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갑은 을에게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통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넘었기 때문에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1번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X에 잠을 생각해 보세요. 자 표현 대리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들이가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면 표현들이가 성립됐으면 누가 주장하는 거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죠. 을이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갑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을이 주장할 수 있다 X고요. 갑이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예요. 표현들이는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죠?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에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기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뭐 할 수 없습니까?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으면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죠.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근데 철회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3번 지문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4번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다.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매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면 아무런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아니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든 다 뭐 해야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효여야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거든요. 따라서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경우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무권들인지 표현들인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우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하는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표현들이든 무권들이든 성립하려면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죠. 그죠? 현명을 해야 무권대리고 현명을 해야 뭐가 되는 거죠?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거 생각해보죠. 저번 주에 했던 거. 아까 오교수 나왔죠?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을에게 요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을은 뭐예요? 담보 설정할 대리권이 있는 거지 매매할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아예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니까. 무권대리가 될 수 없고요. 따라서 무엇도 될 수 없는 거죠?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본인을 사칭한 것이 현명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어요. 현명 안 했죠, 그죠? 현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했는데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니까 뭐예요? 무권대리도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의 이름을 현명했더라도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갑을 사칭하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은 것도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무권들이도 표현들이도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이 선이 무과실이라도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무권대리를 시작하면서 큰 틀을 좀 짜야 된다. 특히 무권대리가 되든 표현대리가 되든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도 대리권이 없어야지만 뭐가 돼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다음 마지막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그 소멸에 대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에요. 끝입니다. 우측의 효과 본인이 책임진다. 적용 범위 이민들이 법정들이 모두 다 적용되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좀 추가되는데 뭐냐면 표시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바뀌어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죠?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다. 을이 직접 병과 매매 계약하는 거 물론 표현대리가 될 수 있지만 정이라는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정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퍼펙트합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58페이지 본인의 표현들이 주장. 자, 갑 본인이 스스로가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자, 왜 그러냐면 갑 본인이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인 거죠. 따라서 우리 통서가 판례는 굳이 표현들의 성립을 갑이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다.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 2번 무권대리로서의 효과. 표현들이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체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무권대리지만 뭐는 다른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거니까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대표제가 나오죠? 자, 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 한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첫째,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때 어떻게 팔아먹느냐? 지 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타인 소유 물의 매무이므로 무권대리가 아니다. 무권대리인이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것이 뭐죠?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뉘게 되는데 뭐가 다르냐?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르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협의 무권대리.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뭐죠? 표현대리다. 따라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 뺀 나머지 부분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체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뭐죠? 공통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협의 무권대리가 원칙이어서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은 필요 없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그다음 표현들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므로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 첫째, 대리권을 주지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해야 한 표현들이고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인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다. 이러한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뭐가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되는 거다. 이게 전문 거죠. 한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을에게 인감 증명서를 교부했어요. 아, 인감증서 그렇다. 인감 도장을 줬어요. 도장을요. 도장을 줬더니 을이 병가 만나가지고 그 도장을 이용해가지고 갑소의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표현들이가 성립될까요? 이거를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갑이 병에게 뭐 한 거 없죠? 수요 표시한 거 없고 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나요? 없습니다. 그죠? 단순히 뭐만요? 도장만 줬다 그래서 을에게 뭐가 있어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권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고 또 을이 있던 대리권이 뭐된 것도 아니에요? 소멸된 것도 아니니까 셋 중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 도장을 교부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는 거죠. 왜요? 대출 알아볼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은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요. 두리무실 따지지 마시고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됩니다. 자, 159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풀어보죠.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옆에다가 뭘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갑을 병이 뒤바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메모합니까? 을이 본인, 병이 뭐죠? 대리인, 갑이 뭐죠? 상대방인 거죠. 이런 것들은 왜 갑을 병을 뒤바꿔 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뭐하라고요? 헷갈리라고 한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이 정도는 뭐죠? 메모를 하셔야 돼요.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편이에요. 주지도 않고 줬다고 뭘 했어요? 표시됐고 상대방이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이게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왜요? 기본 대리권은 뭐죠? 종료불문. 뭐래도 뭐죠? 상관이 없으니까요.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 X.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할 수 없습니까?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만 틀을 가지고 좀 접근하려고 하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교재 165페이지로 갑니다. 무효와 취소가 나오죠. 자, 무효라는 건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취소라는 건 뭐예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유동적 유효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시작이 다르죠. 무효는 처음부터 뭐예요? 효과가 없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교재 보시면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 1. 본질상의 차이. 무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거다. 취소란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다. 2번 소송상의 차이 끝난 거죠.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뭐예요? 무효인데 취소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고 취소해야지만 비로소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재판에서는 취소하지 않는 한 뭐임을 전제로 해서 재판을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재판한다. 따라서 취소가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뭐가 필요한 거죠? 주장이 필요한 거다. 3번 보종상의 차이인데 무효는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진 않아요. 근데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뒤에도 볼 건데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이 나오는데 인정기준은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입법자 마음이에요. 그 다음 2번 무효와 취소 원인이 나오거든요. 자,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배운 거죠. 안 배운 것도 있어요. 안 배운 것들은 뭐예요?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운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에 167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아니네요. 2번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사기죠? 취소할 수 있죠? 아니죠. 3번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 이것도 뭐예요? 취소할 수 있죠? 아니죠. 4번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억을 주기로 했다면 이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기로 했다면 요 조건만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라는 것도 뭐죠? 무효다. 따라서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었다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고 이게 29의 문제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도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제2절 법률행위 무효부터는 좀 쉬었다 볼게요. 어차피 이게 한 번에 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쉬었다가 법률행위 무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